2018년 6월, 텍사스의 한 워터파크를 찾은 프란치스코 가족. 오랜만에 물장구도 치고 잠수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4살짜리 아들 프란치스코 3세가 아빠, 저 너무 졸려요. 배가 너무 아파요. 이렇게 유난히 피곤해하더니 갑자기 음식물을 개워내고 설사까지 했는데요. 왜? 자, 그래서 엄마는 혹시 물놀이 때 먹은 햄버거 때문인가라는 생각으로 급히 약을 먹이고 아이를 간호했고요. 그 덕분인지 아이는 다행히도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다고 합니다. 그럼! 그때 내가 병원에만 데려갔더라면! 왜? 아니, 기력을 회복했다고 그러는데 뭔 일이 났어요? 자, 아들 프란치스코 3세가 그만 침대 위에서 사망. 왜? 소년의 사인은 놀랍게도 육사. 아니, 또 물놀이를 갔던 거예요? 아닙니다. 프란치스코 3세가 사망한 이유는 마른 익사였습니다. 처음 들어봤네요. 자, 보통 수영하다가 종종 갑작스럽게 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마른 익사는 잘못 삼킨 물의 일부가 폐 속에 흘러들어가면 뒤늦게라도 폐에 자극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저런 게 실제로 맞나요? 2005년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매년 약 3에서 4천 명 정도가 익사로 사망하고요. 어머나. 이 중에서 무려 13%에 이르는 500여 명이 마른 익사로 사망한다고 발표했는데요. 꽤 많네. 그러니까 꽤 높은 수치죠. 자,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? 그 정확한 증상을 알면 저희가 마른 익사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. 네, 마른 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. 자, 물놀이를 마친 뒤 가슴 통증, 기침, 구토감, 그리고 숨이 가빠지면서 거품을 토하는 등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으시고요. 특히나 어린아이들, 유아, 7살 이하 아이들은 후드를 포함한 호흡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른 익사에 대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피서지의 메카, 부산 해운대. 정말 그 넓은 해운대를 피서객들이 가득 메우지 않습니까? 그런데 말입니다. 휴가의 단꿈을 모두 휩쓴 일이 있었죠. 지난 2017년 7월 31일 해안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70여 명의 관광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건데요. 피서객들이 눈 깜짝할 새 사라진 이유, 바로 이안류. 아, 이안류. 이안류입니다. 하지만 이때는 정말 다행히 2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되긴 했습니다. 다행이네. 하지만 지난 2007년엔 이안류로 인해 해운대에서 사망자가 발생. 또 2010년엔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도 두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. 대비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정말 이 파도의 역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안류는 순식간에 200m 이상의 깊은 바다로 끌고 갑니다.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안류를 만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. 근데 이안류가 왜 발생하는 건지 좀 알아볼까요? 아, 주로 해변으로 몰려온 파도가 고르게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협곡이나 암초 같은 해저 지형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집중돼서 빠져나갈 때 발생하는 건데요.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나 제주 중문, 강릉 경포, 보령 대천 등의 해수욕장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. 뭐 이안류에 대한 대처 방법 있을까요? 그렇죠. 안 만나면 좋지만 만났을 때 일단 이안류에 휩쓸려서 깊은 바다로 떠내려갔다 그러면 절대 무리해서 육지로 나오지 마시고요. 그냥 최대한 힘을 빼고 물에 둥둥 떠 있으면 됩니다. 만약에 튜브 속이었다면 꽉 잡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정답이고요. 그런데 구조가 늦어져서 헤엄을 쳐서 나와야 할 상황이다. 그러면 육지와 45도의 비스듬한 방향으로 수영해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2011년 해운대를 시작으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안류 위험지수가 주의 단계일 때는 물놀이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우리가 보통은 무릎에 문제가 있으면 무릎이 아프고요. 위나 장에 문제가 생기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이 통증들이 말이죠. 뇌의 착각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? 한 줄기에서 나온 감각신경이 신체 여러 부위에 분포해서 생기는 통증. 이런 통증을 전문용어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. 예를 들면 식도와 어깨는 전혀 다른 부위지만 같은 감각신경을 사용하고 있어서요. 식도에 문제가 발생해도 어깨가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대표적인 연관통들을 짚어드립니다. 왼쪽 팔, 왼쪽 손바닥 또는 새끼 손가락에 통증이 있다.
만약 그렇다면 심장병. 오. 오른쪽 어깨 아파? 아니요 아니요. 아니. 아 깜짝이야. 아 나 한마디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. 아 설렁해. 말안할게. 말을 해야 돼요. 아, 본인이 아픈 건 말을 해야 낫습니다. 알겠습니다. 주변이 알아야 됩니다. 오른쪽 어깨 뒤쪽이 아프다면 담석증. 오른쪽 날개뼈 부근에 통증이 있다면 폐질환. 척추 왼쪽 편을 따라서 통증이 있다면 위나 십이지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.